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니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유니 테크노요. 유니, 테크노요. 테크노. 노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00원에 비중 10%요. 5천원의 비중이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살 때는 이제 약간 바닥에서, 제 생각에 바닥에서 그냥 올라가는 정배열되는 기회였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자동차 부품 쪽인데, 전기차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전기차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개념성으로 가는데, 뭔가 명확하진 않네요. 최근에 거래가 왜 이렇게 죽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크게 터진 적도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슈가 되면 저는 일단 삼성 SDI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쪽인데 자율주행차 쪽이라든지, 뭐 어차피 또 배터리 쪽에 대한 셀쪽 관련된 부분에, 뭐 이쪽이 지금 제가 그 ESS하고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되면 이제 ESS 에너지 저장식 쪽이나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면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조금 벗어난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기업들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이 기업도 작죠?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작은 기업의 위에 이제 몇 단계가 있는 저기 1차 벤더까지 어떤 그 사이의 공간에서 낮은 위치에 포지션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주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이익도 그래 높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자동차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적자성은 없어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는 안 보이고요. 부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밑에 하단에서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뭐 어떤 증설을 하거나 해서 돈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냐, 없냐. 라는 부분인데, 현재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시장에서 소외가 좀돼 있지 증설은 않나. 한번 했어요. 얼마 했는데, 전에. 했죠.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겠죠. 그죠? 어느 정도 내용이 연결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때 이슈, 자동차 쪽에서 이슈가 될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이쪽 관련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그쪽 관련 기업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DY 쪽이라든지, 뭐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S&T 모티브도 부품사 쪽에서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한마디로 기다려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흐름성의 하방이 있었던 건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의 차이죠. 거래가 죽었잖아요.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하지만 시세가 나왔던 구간이 지금 현재부터 위쪽으로 긁어올리면서 최근에 3, 4, 5, 6월 달에 올라갈 듯말듯 했던 흐름이 나왔다. 그럼 뭔가 자꾸 주가 올라갈 여력이 자꾸 내용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오면 5천 원 이상 넘어갈 거라고 전에 거의 좀뭐 시세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천 원에 팔지 마시고요. 좀더 홀딩하시고 기간적인 건 자동차 쪽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이슈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완성차 쪽에서 자율주행 쪽이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기아 쪽에도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새로운 수급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5천 원 이상까지 기다리고요. 일단 한 5,700원, 800원대까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